와이프가 입에다 호박을 쳐 넣어가지고 말을 몰라요. 9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하지 말래요. 9시 왜요? 못 나오겠습니다. 더워서? 내가 여기 앉으면 되지. 나 당신 옆에 앉아서 먹을게. 여기 앉아서 당신이 하고 예뻐 엉덩이 중섭은 줘야지. 난 엉덩이 살이 없어서 아픈데. 아침에 이걸 내 눈에 보이게 해가지고 왜 이런 걸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거야? 나 로션 발랐구나. 내가 여기 서 있는 데도 보이는데. 페이스북에 있는 부자 같은 거? 혹시 이게 얘가? 내가 먼저 사는 거지. 1분이 되나? 5분? 땡큐. 나 엉덩이 왜 이렇게 아프지? 뭐가 시원하고 하십시오. 식사들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잠깐 물 보려고 하는데 40분. 오리온 초코파이. 와, 시원한 데 있는 거. 바나나 코코넛. 그렇게 시간 빨리 가면 나는 내일 죽겠다. 그래야지. 시간이 그래 빨리 가면 금방 죽지. 오리 한번 되고 제한 거 갖다 놓는 거. 이 건강한 음식을 놔두고 내가 아유 진짜 아침부터 근데 이거 안 먹으면 여기에 맺혀가지고 신경 질러. 이게 에코피 왜 이렇게 다 젖어버렸지? 실리콘 찾는다고 찾다가 이거 가봤지. 드시지 말라고 풍겨는 거. 눈에 보이면 미쳐버려. 보겠어. 완전 보겠어. 아, 85kg였는데. 빠져 코코넛이랑 코코파이 먹어. 86kg 됐겠네. 나 진짜. 나도 오빠는 말이야. 당신이 나 오늘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꿈을 걸었더니 배가 너무 높잖아요. 우리 커피 우유에 에이스 찍어 먹었지 않았나? 야스 에이스 에이스 믹스 때. 우리가 같은 있을 때? 씻는데 살았으니까. 엠밀리하고 드리나 봐봐. 근데 우린 좀 달라. 전라남도 한평군에 가면 거의 50년대 풍이 나와. 내가 어렸을 때 자랐던 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야 뭐 50년대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나는 내가 살았던 이야기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 아직 좋던데? 안 믿어. 어떻게 거기하고 살았냐고. 공을 세게 쳐야지. 신현님 공 치는 거 봐봐. 이게 있는 힘껏 그냥 꽝 쳐지. 그거 난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를 등에 업어 새벽에
5살, 6살 때니까 업고 다니고 중요 없고 새벽에 마산교에 종탑이 있어. 지금도 그 자리에 종탑이 있어. 봤지? 그 종을 생각보다 튀는 거야. 아니, 튀는 날 친구가 어디야? 뭐라고? 네, 한 번에 등에서 듣는 그 종소리 되게 좋아. 따뜻하고.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셨지? 우리 할머니 기억보다 우리 할머니 기억이 훨씬 많아. 얘기하고 오셔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코로나가 심했어가지고 나랑 시연이 안 갔잖아요. 시연이 또 살짝 힘들어서 안 좋았고 시연이 힘들어서 당신이 그냥 있으라고 집에. 우리 할머니가? 내가 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코로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코로나 말고 뭐 하나 또 있었어요. 전염병? 폐렴인가? 연예인 아들 죽고 막 난리 났을 때. 신종플루. 신종플루? 맞아, 그거야. 그래가지고 시원이 살짝 안 좋아서 아, 여기 있으라. 나 혼자 갔어? 응. 당신하고 나 둘이? 난 안 가. 내가 누구랑 가? 그리고 다른 사람 봐야 되겠다. 그 마인드는 다 가서 정신 아픈데. 죽을 뻔했지. 다른 사람 다 하루가 저녁에 막 잠깐 왔다 가고 막 그랬는데. 우리만 점점 참. 큰아버지 때도. 나 누가 죽어도 안 갈 거야. 큰아버지 얼굴도 귀엽다. 그냥 내 먹었어요. 근데 또 갈 거야? 놀랐는데 왜 씨고 물어보냐는 식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그냥 처음 먹은 것처럼 생각해 하니까 먹으라고 왜 먹었어요 하면 되지. 내가 친구 먹고 씨고 안 먹은 것처럼 물어보냐 그런 대한 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그게 그때죠. 왜 빠졌구나 세연이. 아빠 이렇게 해줘요 그랬으면 그때부터 안 먹어요. 그때도 생각났어. 이거는? 그때 피나? 그때 피나냐고. 내가 오빠라고. 어? 내가 오빠라고. 누구로? 근데 이거 방금은 내가 아까 선생님들이 맥주땡이 막 겁나 잡아당겨. 내가 왜 이렇게 미운 짓거리를 했을까? 난 그게 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누구 다 먹었어? 불고기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시간을 안 줘가지고 할 시간이 없어. 나 불고기 좀 줘. 어제 내가 우유를 처음 먹었거든? 네. 계속 안 먹다가? 네. 아직도? 먹었었나? 먹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저녁에 설사를 할 리가 없잖아. 아침에 우유 먹었는데. 어제 밤에도 먹었는데? 그제 밤에도?
무슨 마늘 양파가 안 보이는데? 어? 두고기에다 부추 넣어. 이거 봐. 이거 봐. 몰라. 호두에 넣나 안 나? 호두. 호두에서 나왔나? 아직 풀면 딸린다고 있고. 어? 오늘 풀면 갔는데. 아니, 뭐, 식당에서 무엇이 귀하다는 얘기를 해, 잡은 거라니까. 아, 그럼 그냥 날 지유를 말을 해, 아이고, 후, 어디, 하고 말을 해야지, 왜 아이고만 해. 응, 아이고, 후. 후, 어디. 씨, 가지 좀 이상해. 왜? 먹어봐, 다시. 나 아까 먹었는데. 조금 시큼한 맛 나는데? 괜찮아? 괜찮은데요? 진짜? 나 하나 먹었는데. 진짜? 하나. 맛이 아니면 먹지 마, 여보. 그 밑에가 안 좋을 수도 있어, 뭐. 내가 먹은 거랑 다르게. 다 먹어버렸어. 엊그제 아침에 아예 먹지 마요. 마음이 안 들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여보. 안 먹으면 되지. 내가 맨 처음에 영수 가지. 이건 나. 가지하고 내가 이거 이상한데 말을 하다가 아예 꾹 참고 그냥 있긴 좀 이상해서 맛있어 했는데 계속 씹어도 이상해. 그래서 말한 거야. 왜 이렇게 매워? 뭐야 이거? 고추 들어갔어요. 으아! 어이씨. 나 지수. 와, 코를 완전 확 뜯었네. 아, 이 고추가 매운 고추야?
먹진 않는데 냄새가 완전 명네. 불고기. 한국인의 밥상은 불고기지. 그거 응? 우리 아프다. 저쪽에 있나? 이거 골고루 80살이라 하더만. 나도 내가 옥상 가지고 갈게. 이게 뭘 해 먹으면 안 되냐고? 물 데워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돼. 밖에서 세수대야 돼. 옥상 밖에서 세수대야 돼. 그냥 막 써야 돼요? 어. 플라스틱 잘른 세트야 보단 그게 더 좋지. 죽을 때까지 안 깨지고. 나 설거지 통으로 쓸게. 아, 나 운동 끝나버렸는데? 뭐하지? 튜닝 할까? 가족도 있으니 뭔가 하고 싶겠지? 내 말이 안 들려? 내 말이 안 들려? TV에서 나오는 말인데. 아이, 포도 씨 씹어 먹으면 안 되는데. 귀 아파.
너도 주인 여기 없어. 나는 국을 밥그릇에다 부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밥알을 싹 불려가지고 다 마시고 먹는데 여기다 기름 묻히지 말라고 굽지 말라는 사람도 있던데요. 고수들이 안 된 걸 그만하시면. 왜 콧물이 나지? 아까 꽃이 때문에 그런가? 그만 울어. 물 주인 없다고. 쟤 지금 되게 오랫동안 울어. 쟤 많이 울어요. 어, 엄청 울어. 응, 말라. 그만 울으라고 하는데 계속 울어. 뭐 필요해? 고기 다 드셔도 남았어. 고기 남았어. 다른 건 다 먹었어. 아, 포도 씨 씹어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자꾸 아픈데 이제 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래. 내가 알고 내가 맨날 말하고 하는데 이제 먹고 또 씹은다니까. 이제 껍질부터 뱉는 연습을 해야 되겠어.
근데 이렇게 먹으면 포도 먹기 너무 힘든데. 포도 다섯 개 먹기를. 그러니까 포도가 먹기 싫지. 터닝하러 가야 되겠다. 그 자리에 오토바이 세우나요? 네. 작은 오토바이요? 큰 오토바이가 아니고? 작은 오토바이. 네. 아까 왜 뜨거운 통에 있어? 다시 집어 넣을 거예요. 왜? 아, 과일 사과를 까놓으면 변하니까. 근데 왜 안 까놓냐고? 아, 과일 배부를 것 같아서. 앞에 하나도 안 부른데? 그럼 하나 갖고 올라가서 여보, 위에서. 비워 먹을까? 아, 잘라 먹어야지. 위에 칼 하나 있잖아, 내가 갖다 놓은 거. 기억 안 나는데? 옥상에서 내려올 때 당신이 안 갖고 왔으니까 있어요. 그냥 지금 비워먹으면 안 돼? 이거 다 칠라거든. 조금 시켜봐봐요. 아니, 좀 봐. 이쪽 봐. 내가 막아서 좁은 거야? 네. 아이고, 참. 거기 앉아야 난 텔레비전에 잘 나오거든? 자, 누나. 아, 어디로? 여기 앉아있어야 되는데, 왜 씨, 나오라 그래? 아이씨. 아, 이제 불편하네. 칫솔 대가리 좀 주세요. 지금요? 네. 그거 넣어놔요, 그거. 맨날 이제 먹고 안 가지고.
내가 당신 산에 따라가면 되게 방해되겠지? 확보가 내가 너무 느리니까 피 너무 느릴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무릎 쪽 사실 아파 목도 아프지만 무릎이 많이 아파 나 빨리 안 와요 이제? 근데 어제 씨 극장에서도 빨리 가면 안 되냐고 나 저쪽에서는 그냥 옥상에서 패닝이나 할래 패닝하다가 철봉 패닝봉 하고 양치질하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갈까? 그거는 여기다 넣어서 내가 그건 칫솔 어디 갔지? 이거 완벽한 아니 여기 일반 코 안에 있던데 일반 칫솔이 있어야 되는 거 자 거기다 넣어 칫솔 하나 갈아줘 그거 똑같은 거 있어 없어 없으면 안 돼 똑같은 거 없어요 뭐 다 계속 닦여가지고 똑같은 거 계속 안 사 안 나오니까 못 사죠, 뭐. 그래? 많이 떠나겠어, 이 집에. 나가! 네, 나갈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당신 안 나와요? 나도 나갈까? 난 시간 오래 걸려. 알았어. 나 너무 힘들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알았어. 어지러워. 누워볼까? 누워서 약속. 햇빛으로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나 지금 누워볼까라고 생각했잖아. 가면 나 누울 것 같아. 누우면 이제 잠들지. 1분만 줘. 지금부터 시간 재. 투명한 컵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게 불안해? 네. 왜 못 쓰게? 우리네 사기보다 사기가 낫지. 사기 넣었어? 안녕.